올림포스 1의 9강 마지막 문제입니다. 프랙티스 3번 문제고요. 성공은 동시가 아니라 연속적이다. 성공을 하려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평이한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빨리 가겠습니다. Toppling dominoes.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은 is pretty straightforward. 상당히 직선적이고 쉽죠. You line them up. 너는 것들을 라인업 시키고 tip over the first one. 여러 가지를 쭉 쌓아놓은 다음에 하나를 툭 밀어내기면 되는 것이죠. In the world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상은 a bit more complicated.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우리 인생은 도미노처럼 하나 밀면 뚜루룩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잡하다는 것이죠. The challenge is 도전은 결국 삶은 does it line up everything up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놓고 Here's where you should start 네가 바로 여기 시작해야 할 곳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밑줄 친 녀석은 앞에 있는 say라는 동사의 목적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연결해 두시고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Highly successful people know this. High에다 ly를 붙여있는 highly라는 녀석은요 문장에서 부사로 빈번하게 쓰여집니다. high라는 의미는 기본으로 형용사이자 부사로 뜻이 쓰여지는데요. high에다가 방금 ly를 붙였죠? 그랬을 경우에는 highly라는 의미는 높다라는 개념이랑 멀리 매우 상당히 라는 의미 의역해서 very의 의미로 보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very의 의미로 생각해서 매우란 뜻으로 해석하고요. high는 당연히 높은 그 다음 부사로는 높게의 의미를 갖고 있죠. 매우 성공한 사람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So, every day, 매일매일 그들은 line up, 그들의 새로운 우선순위들을 line up 시킨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도미노를 찾아서 rack away until falls, 넘어뜨릴 때까지 그것을 마구마구 일을 열심히 한다. 라고 적혀 있죠. 문장에서 보면 이 day가 뜻하는 말은 앞에 나와 있었던 복수의 명사 successful people 이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자체가 논리적이죠. 윗글에서 토플링 도미노 했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지만 매우 성공한 사람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맥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접근법이 통하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 does this approach 그리고 앞에 있는 this approach는 무엇이냐 앞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들이라 볼 수 있겠죠. 동시에 work란 동사에다 일하다 라고 쓰면 안 돼요. 무슨 뜻? 효과가 있다 효험이 있다. 어째서 이러한 접근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 because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extraordinary success is sequential not simultaneous 라고 중요한 단어 sequential과 simultaneous 체크하겠습니다. 엄청난 성공이란 결국 순서적이며 동시다발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동시다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성공이라 함은 결국 연속적인 것입니다. What starts are linear becomes geometric. 동사 become 앞에 있는 what starts out linear 라는 문장을 밑줄 치면 linear라는 것은 선형적인 이란 형용사입니다. 선형으로 보여지는 것 이 녀석이 geometric 기하급수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형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것이 geometric이 되면 1, 2, 4, 8, 16, 32로 두 배, 세 배로 기하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공을 빵 한 사람을 보면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저 사람은 뭐든지 잘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차근차근 도미노처럼 하나씩 하나씩 했는데 이게 나중에 도미노가 쫙 펼쳐지는 것처럼 geometric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중요한 단어 파란색으로 밑줄 치고 있는 linear와 geometric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You do the right thing and then you do the next right thing. 너가 올바른 지금 순간에 올바른 일을 해라 그리고 나서 다음 올바른 일을 하게 된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가잖아요. 대학교 가서 취업하잖아요. 그때그때 올바른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바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Over time it adds up. 그것은 더 더해지고 기하학적인 성공의 잠재성이 is unleashed. leash가 동사 무슨 뜻? 적혀 있죠? 목줄을 묶답니다. 근데 목줄이 풀려지는 거죠. 성공의 잠재성이 뻥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도미노 효과는 큰 그림에 적용이 됩니다. Like your work or your business. 너의 사업이나 너의 일터와 비슷하게. 그리고 그것은 it applies to 또한 적용됩니다. 어디에? Smallest moment in each day. 매일매일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When you're trying to decide what to do next.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순간, 바로 그런 매일매일 순간에서도 그런 순간에도 적용되는 바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지문은요, 논리적이에요. 순서 문장 삽입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어휘, 단어가 핵심적입니다. 이 단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단어로, 빈칸 추론이 원래는 이 지문이 제일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나왔지만, 그거 말고도 두세 개 단어를 구멍을 뚫어놓고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당연히 기억하잖아요? 도미노처럼 우리 인생 살자 아닙니까? 간단하긴 한데,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단어, apply, unleash, 뭐 decide, potential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매우 핵심적인 단어들을 개별적으로 잡아서 공부를 해두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9강의 전체적인 지문들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네, 9강 3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